진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끝내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21페이지에 1번 문제 사셨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다가구택 니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시장 관절을 말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시장님이라 할지라도 사업계획 승인마다 35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간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기숙사. 여기 기숙사는 준주택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는 건축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주택법과 관련되어 1페이지 차셨죠. 주택법은 7월 24일 날 대폭 개정됩니다. 지금 자료는 7월 24일 날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란 말이 있고 이 공공택지는 최근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곳이 바로 공공택지 그리고 세종시의 행복지 만들기 위한 1생활권부터 6생활권까지가 모두 공공택지입니다. 이곳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한 개 업체가 다 만든다? 여러 업체가 택지 분양받아 만든다. 여러 업체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공간을 주택단지라 하고 이 주택단지에 28,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 아닙니다.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나 폭 8m 이상의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분리된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고 한 개 주택단지인데 불구하고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택단지의 주택수가 600세대 이상이고 공구마다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하며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고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 따로 할 수 있다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이러한 주택단지는 주택과 부대폭리설 설치하는데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와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1번 준주택 사셨죠. 오피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설, 기숙사, 오노다기 이 네 가지는 준주택이지 주택법상 주택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노라는 사람이 기술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노다기에 해당되게 되면 준주택이다. 그리고 주택을 구분하게 되면 자금 차이에 따라 민영택과 국민택 구분할 수 있고 얘는 올해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3. 도시형살택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는 양가로 사업원의 기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함께 보시는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공동택 한 세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 가능한 구조로서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세대 구분형 공동택 건설할 수 있는데 각각의 건설 기준 네 가지를 무조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올해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 토지 임대 분양 주택 사셨죠.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 방법은 임대차 관계로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은 몇 년? 40년. 주택 소유자 75%의 동의 받아 40년 범위 내 갱신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 증액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눈에 익혀주시고 3은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기타의 주택단지에는 부대설과 봉쇄를 있는데 이 부대설은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이나 단지 내 도로, 조경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부대시설이고 어린오이트나 경로당 등이 있다고 하면 걔는 복리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단지 내 상가 보신 적 있죠? 걔는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이다.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은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단지 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얘는 단지 외부 시설과 연결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것은 3번. 그래서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 해서 얘를 뭐라 한다? 기간설. 1번, 2번 중에 먼저 만들어져 있는 것은 1번, 기간설. 저 기간설과 기간설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 하는데, 우리가 1번 국도에서 2번 국도 갈아타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이용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선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설이고 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필요하거든요. 그 진입도로는 가장 대표적인 간선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경계선부터 단지 외부 기간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세 가지는 주택단지 내 기간시설 포함합니다. 우리 가스는 도시가스를 그냥 공급하게 되면 도시가스는 밀도 때문에 특정청에 몰리게 되거든요.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부터 25층까지 도시가스가 잘 공급되게 하기 위해 정압조정실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압력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정압조정실은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가끔 차게 될 겁니다. 고장나면 그 아파트 단지에 폭발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압조정실은 사람 손이 안 닿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단지 안입니다. 단지 안인데 거기까지를 뭐라 한다? 간선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일부 포함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딱 세 개라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리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토대로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하면 얘는 준주택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관은 건축법상 단독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30호 공간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기숙사 찾으셨죠. 기숙사는 5호 다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는 준주택이지 주택법상 주택 아니라는 것 확인하시고 오피셜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준주택. 5호 다기라는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면 니은 리얼, 미음. 그 세 가지 조합되어 있는 4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잠깐 확인하십니다. 1번입니다.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본다. 맞다 틀리다. 28이란 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는데 이 단지 한가운데 폭 8m의 도시 계획 예정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도시군 계획설이거든요. 저 도시군 계획설은 뭐 할 땅이다? 소용할 땅이고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종전에 한 필지의 토지는 계속 한 필지입니까? 분리됩니까? 도로가 수시되게 되면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입니다. 단독택에는 다가구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현재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범위에 제외시키는 것은 공관과 기후사. 두 가지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3번입니다. 공동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기숙사는 준주택이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택에 포함된다. 빠진다. 기숙사는 준택이죠. 빠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땅 없이 건물 존속할 수 없죠. 그래서 부속 토지도 주택 범주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다만 이 부소소실은 주물에 해당되겠습니까? 종물입니까? 종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에 당연히 딸려있는 그런 공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어린놀이터 주민운동시설까지 가로해놓으시는데 얘는 복리시설입니다. 지역난방공급시설, 이건 지역난방시설인데 얘는 간선시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딸린이야만 쓰게 되면 얘는 부대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내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관리사무소, 담장 이러한 것들이 부대시설로서 주택단지에 딸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방금 보셨던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를 말합니다. 유치원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되고 지역난방시설과 진입도로는 뭐다? 간선시설, 간선시설 그렇게 각각 구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 패턴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 28이라는 것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작년에 얘가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올해 시험 나올 것은 공구별 분할 사업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주택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하며 공구별 분할 요건은 300, 공과 경계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할 것, 착공심과 사용검사 따로 할 수 있다. 그걸 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2번입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단지 입주와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유치원은 복리설입니다. 2번. 관리사무소는 부대설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대설은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하는데 단지 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옹벽 등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오노다기.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다. 3번? 맞죠. 4번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 미만의 국민대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게 되면 세대당 주차장은 0.5대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건축 주장에서는 땡큐인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주차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 만들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더라도 얼마까지만? 300 미만까지 만드는 것이지 좋은 제도면 제한 둘 필요 없습니다.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300세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계획 승인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500세대 만들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다? 공구별 분할 사업은 몇백 세대부터? 아니, 600세대부터.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하다. 그런 취지 질문 나오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왜?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더라도 얼마까지만? 300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구별 분할 사업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수도권 추천호수입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국민택 규모 주택이란 1호 1세당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에 건설하게 되면 무조건 85. 도시지역에 건설하면 무조건 85. 국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85이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만 얼마? 100. 그래서 국민택 규모는 원칙적으로 85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만 100까지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3번 함께 보십니다. 국민택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택에 해당된다. 국민택과 민영주택은 동전의 양면관계입니다. 민영주택이 국민택 될 수 있는 것? 없다.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민영주택이라도 국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것은 국민택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현재 민영주택은 국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택과 민영주택은 동전의 양면관계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주택공사가 수도권에 수도권 추천했습니다. 건설한 주거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택에 해당한다. 수도권에 건설한 국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이죠. 85 이하인 80짜리는 주택공사가 만들게 되면 국민주택입니다. 3번입니다. 재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재정으로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택에 해당되려면 자금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자금 지원 범위와 관련된 이야기 없습니다. 국가 지방자치재정이라면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50%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다세대의 경우 주거전용 면적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 예, 4번, 5번 신경 쓰지 말자. 4번, 5번 신경 쓰지 말자. 5번은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한다. 공용 면적과 주거 전용 면적은 완전 별개라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은 내가 평상시에 수업 중에 못 들었던 이야기 나오면 걔는 정답과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시험에 나올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험에 이상하게 나와 있으면 못 봤던 게 나와 있으면 전혀 관계없다. 그 생각해 주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예, 4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5번, 6번 다 분리요건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제 작년에 이 정도만 봐주시고 바로 어디 봐주시는가 하면 10번 문제를 봐주십니다. 10번 찾으셨죠? 근데 우리 올해 부탁드릴 것은 제가 나는 세대 구분형 공택 열심히 할 거다. 우리 한 장짜리 잠깐 해보십니다. 여기 세대 구분형 공택은 법정 세대가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두 세대 이상이 생활하는 것을 세대 구분형 공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분 생활할 수 있지만 구분된 공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현재 세대 구분형 공택은 2년 전에 법을 개정하여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 건설하게 되면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하고 현관 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번, 3번, 4번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세대 구분 공택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의 구조로 만들어졌겠습니까? 분리된 구조이겠습니까? 분리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향후 가족 수가 늘어나게 되면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에 경계벽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구분 공택은 전체 세대 중에 얼마? 3분의 1까지만. 전체 주거전용 면적의 3분의 1까지 세대 구분 공택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조와 관련되어 첫 번째는 필요 없습니다. 독립된 생활 가능하도록 욕실 현관 설치하고 구분 출입문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세대 포함하여 몇 세대 이하로 한다? 두 세대 이하로만.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법정 세대가 하나인데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3개, 4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조하게 되면 60평짜리 아파트를 할지라도 몇 개만 하나만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 시에는 공동택관리법 적용하게 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얼마까지만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얘가 건설 기준에 접목되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기존 세대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를 할 것. 얘는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기존 공동택을 개조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것. 그걸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전체 세대 중에 10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공택으로 개조할 수 있고 동의 세대 중에 얼마? 3분의 1까지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세대 구분형 공택은 좋은 제도이다, 나쁜 제도이다. 나쁜 제도입니다. 법정 세대 하나에 한 세대 사는 것이 원칙인데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주택단지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거든요. 얘는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게 되면 그 과밀화 현상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가 600세대라고 하면 600세대의 3분의 1인 200세대를 두 세대 이상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만 기존 홍택을 개조하게 되면 과밀 현상에 대한 대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가 600세대라면 얼마까지만? 10분의 1인 60세대까지만 세대 구분 홍택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 공부하시는데 개조하게 되면 원래 통합구조이거든요. 두 세대가 생활하기 위해 경계벽 새로 만들게 되면 그 경계벽이 지나치게 얇으면 옆집 소리 다 들립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불을 잘못 관리해서 화재 발생하면 전체가 한 번에 다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구조, 화재 등의 구조 안전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었을 때만 개조할 수 있도록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 네 가지 건설 기준은 건설할 때와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개조할 때 서로 달리 적용되거든요. 이게 박스에 묶여 있을 때 그에 대한 각각 요건을 잡아내시는 게 올해 시험 패턴일 겁니다. 얘는 무조건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예, 이제 10번 함께 보십니다. 리모델링 찾으셨죠?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허용되는 경우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4층 이하는 2계층, 15층 이상은 3계층 수직 증축할 수 있거든요. 1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최대 3계층 수직 증축할 수 있는데 15층 이상은 몇 계층? 3계층. 14층 이하는 2계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 첨부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택의 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서 대지 소유권은 이미 확보되어 있거든요. 80% 이상의 대지 사용권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예,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예, 개정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 입주자 대표 회의 가로 해놓습니다. 소유자 전원부터 입주자 대표 회의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아야 되지 신고하고 리모델링 못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 검사 받은 후 10년 이상 10년 추천했습니다. 경과였음을 증명한 서류 첨부해야 한다. 10년 경과하면 대수선형 리모델링 할 수 있고 15년 경과되어야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는데 방금 보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증축형입니까? 대수선형입니까? 증축형. 증축형이면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그래서 4번 지문 틀린 겁니다. 5번입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이 시공사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을 한다. 대한민국의 수의계약이 원칙은 몇 군데 없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공사대금 많이 취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경쟁 입찰 방법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답을 옳은 거 찾으러 돼 있으니까 1번. 근데 1번 알면 나머지 안 봐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공법은 딱 부러집니다. 알고 있으면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장짜리 잠깐 봐주십니다. 근데 주택법은 아마 이것 하나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상한가에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오면 부족하면 부족하는데 이 정도면 기본적인 것은 다 정리할 겁니다. 우선 4번 리모델링 찾으셨죠? 현재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을 나누게 되는데 대수선형은 몇 년? 나와 있지 않지만 10년 경과. 증축형은 사용검사 후 몇 년? 15년 경과돼야 되고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진단 후에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증축하게 되면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 30% 증축할 수 있고 세대 주거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얼마?
40%를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축형 유예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세대수 증가형 유예 사업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과밀화 현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원래 세대보다 세대수 늘어나면 동일한 주택단지에 세대수 늘어나면 과밀화 현상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밀화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세대수의 얼마? 15%까지만 세대수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100세대라고 하면 15세대만 더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수 늘어나게 되면 전기, 수도 등의 기반세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 사업으로 50세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몇 세대부터? 50세대라는 것 눈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100세대일 때 대지의 지분이 각각 10평이 있었거든요. 115세대로 바뀌게 되면 대지 지분은 예전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대 증가 유무의 사업에는 항상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 권리 변동 계획 필요한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수직 증축의 유무의 사업은 층수가 달라지는 걸 말합니다.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 그런데 층수가 달라지게 되면 옛날 기둥, 내력벽 그대로 사용한다? 보강공사 해야 된다. 보강공사 해야 됩니다. 보강공사 하게 되면 옛날 기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공사 신축 당시에 이때 신축은 20년을 말합니다. 15년, 20년을 말합니다. 그때 구조도 보유하는 때만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뭐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세뇌돼서라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의 경우는 2차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허가 받기 전에 1차 안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허가 받은 후 또 안전단을 실시합니다. 2차 안전단 적용되는 것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 사업만. 그러면 이런 리모델 사업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늘어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고자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 사업의 시행자라면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야 되고 조합을 설립하여 시군구청장에 허가받고자 한다면 전체 75법 개정되었습니다. 전체 75%와 동별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며 한 개동을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에 의할 것 75%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3년 전에는 얘가 80%였는데 지금은 개정되어서 75%. 그리고 입주자 사용자 과열체가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 동의. 이사하면서 리모델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리모델 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되는데 저 입주자와 소유자는 같다 다르다. 입주자는 소유자와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종기소 가족을 다 말하는 것이고요. 소유자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취지 그렇게만 이해해놓습니다. 예, 그러면 11번 함께 보십니다. 11번 찾으셨죠? 1번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의 경우는 소유자 전원 동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라면 한 줌 밑에 입주자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한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하고 철회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리모델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철회한다 못한다.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지만 제출된 이후에는 못한다. 그렇게 잡아놓으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직 증축의 리모델 대상이 되는 기존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맞고
주택 단 전체를 리모델 하고자 하는 경우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과반수 결의 얻어야 된다. 여기 4번은 옆에다가 조합 설립이라고 해놓습니다. 조합 설립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고요. 설립된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 허가받고자 한다면 75%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2번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대신 제가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지금 4번 같은 질문을 만들게 되면 이 질문 자체가 출제하는 사람이 잘못 만드셨는데 이때는 구제 안 해주다 보니까 이러거든요.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합 설립 목적이라면 3분의 2 조합이 리모델 허가받고자 한다면 얼마? 75%의 동의. 시, 군, 구청장이 허가받는 때는 75%이고요. 조합 설립하는 때는 얼마? 3분의 2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5번 증축형 추천했습니다. 리모델 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안전한 요청해야 된다. 대수선형은 안전한 필요 없습니다. 언제만? 증축하는 때만 안전진단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대군용주택인데 얘가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건설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개조되었는지 그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이거 문제 참 많이 나오거든요. 왜?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근데 이게 7월 달에 법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눈에 익혀만 주는 걸로 해주십니다. 한 장짜리 보시게 되면 3분 후에 끝날 겁니다. 3분 후에 끝날 겁니다. 2번 로마 숫자 2번 주택 건설 절차 찾으셨죠. 1. 사업체 양가로 2번 조합입니다. 현재 조합 설립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고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면 신고하고 설립할 수 있는데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하고자 하면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사용권 추천했습니다. 주택 건설 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할 것 15% 추천했습니다.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지 소유권과 사용권 동시에 확보한 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80과 15 빈칸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 조합하는 것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조합원 수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인가 받은 날 추천했습니다. 사용 검사 받는 날까지 추천했습니다. 인가 받는 날부터 언제까지? 사용 검사일까지. 계속하여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확보할 것.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자만 조합원 될 수 있는데 그 무주택 등의 요건은 인가일입니까? 인가신청일입니까? 인가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와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조합원 수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문제이거든요. 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합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조합체 건설 사업 모두 완료될 때까지. 그래서 조합원 수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사용 검사일까지. 그런데 이 조합원 자격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지상주택조합 만들기 위한 요건입니다. 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자만 조합을 낼 수 있거든요. 조합은 된 상태입니까? 조합은 전입니까? 될 수 있다. 조합 설립 전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으로서 무주택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 날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 그러면 사용검사 받은 이후에 입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수는 엄격하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데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조합원 자격은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얘가 더 넓다. 얘가 좁다.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은 조합원 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택 등의 소유자라면 자동적으로 리모델링 조합 조합원 될 수 있고 조합 설립할 때는 75%입니까? 3분의 2입니까? 3분의 2. 그리고 사용무사 후 10년 경과된 때 조합 설립할 수 있고 증축하고자 한다면 15년. 올 7월 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주택조합의 해산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눈에 익히만 놓습니다.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3년 내 사업계획 예, 지금 숫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좀 싫어하실 텐데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다고 하면 총회 의결로 조합 해산 여부 결정할 수 있고 사업 종결 여부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 받지 못한 때에는 총회 의결 거쳐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 동그라미 2번 얘가 올해 신설되었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올 텐데 지금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합 임원 총회 그리고 조합원 차시였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총회에서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표되는 다섯 가지 서술 해놨는데 우리 4번의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 차시였죠. 얘는 중요한 사항이다. 경미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 그리고 5번 조합 해산 차시였죠. 해산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 기억난다. 정하나 게임해. 그 중에 임해. 나중에 개발표 다시 할 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 정하나 게임해. 그 중에 임원 선임 해임과 조합 해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창립총회처럼 20% 이상이 출석해서 결정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올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모집과 관련되어 기억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지역지정대조합 조합원 모집 시에 주택건설 대지에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 후 50% 이상 사용권 확보 가로 해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조합원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이번에 바뀐 것이거든요. 50% 이상 사용권 확보한 후 신고하고 공개 모집할 수 있다. 그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특징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지금 우리 주택법은 용어 정의 적용 범위에서 두 문제, 세 문제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택조합은 지금 보셨던 내용 위주로 문제가 좀 다시 한번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문제 풀이할 때 그때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으로 해나갈 겁니다. 예, 기출문제는 접어놓으시고 기출문제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